국립민속박물관은 국립민속박물관과 2015년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양민속박물관 제1 전시실에서 옷, 삶의 품격을 담다라는 주제로 공동 기획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2015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온양민속박물관의 복식 유물과 2011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자와 신발 특별전 전시 컨텐츠를 활용하여 전시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공동으로 협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조형적인 관점에서 전통 복식 문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재조명하였습니다. 일부 색의 조화에서는 오방색을 비롯하여 전통 복식이 나타난 색채 조합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2부 형태의 미학에서는 전통 옷이나 신발, 모자에서 나타나는 선의 미감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3부 재료와 기법에서는 선조들의 지혜와 실용성을 엿볼 수 있는 옷을 만드는 도구와 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부 색의 조화에서는 오방색을 비롯하여 전통 복식에서 나타나는 색채 조합을 보여줍니다. 오방색은 음양오행사에서 풀어낸 색으로 황, 백, 청, 흑, 저흑 다섯 가지 색을 말합니다. 조상경에 의하면 불교에서 오색은 각 방향 색에 따른 부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은 재앙을 가라앉히는 색, 황은 이익을 증가시키는 색, 적은 항복의 색, 척은 모든 일을 판단하고 이루는 색, 흑은 포섭하고 안치하는 색이라 합니다. 궁중 예식에서 원상과 함께 입었던 적색의 대란 치마와 청색의 슬한 치마는 음과 양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복입니다. 충청남도 민속자료 제28호로 지정된 갑옷을 구성하는 붉은색 옷감과 청색의 띠는 착용자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부 형태의 미학에서는 전통 옷이나 신발, 모자에서 나타나는 선의 미감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당이는 저고리 위에 입는 예복으로 궁중 여성들에게는 평상복입니다. 보통 옷의 끝단 부분을 이제 손가락으로 돌돌 말아가면서 감치질하는 바느질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당의 끝단이 자연스럽게 곡선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옷의 미감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모자는 독특한 미감을 보여주면서 옷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남성들의 대표적인 관문은 가드로 시대에 따라 모종의 높이와 차양의 폭이 변화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유상들이 향교나 서원에 참사할 때 쓰던 모자인 유견은 직선의 반듯한 형태의 두건이나 옷감의 부드러운 질감이 직선을 유연하게 만들어 풍성한 양감을 만듭니다. 남성들이 신는 신발인 태사에는 자연스럽게 올라간 앞코에서 버선코와 처마 지붕의 단아한 곡선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신었던 수회, 당해, 운해 등의 신코에서도 아래의 선과 위의 선이 만나 하늘로 향해 치솟은 곡선을 만들어 탄력 있는 선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와 색상으로 만든 장신구는 우리 옷을 돋보이게 하는 최고의 장식품입니다. 3부 재료와 기법에서는 선조들의 지혜와 실용성을 엿볼 수 있는 각종 도구와 재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금박, 자수 등 전통 기법을 활용하여 의복을 꾸미고 또한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집, 등나무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실용적인 용품을 만들었는데요. 비가 올 때 옷이 젖지 않도록 몸에 두르던 도롱이, 또 시원한 여름을 지내기 위해 소매에 넣었던 등토시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옷이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나면서 전통옷에 대한 기억은 점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선조들의 화려하고 또 아름답고 또한 실용적이었던 전통옷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양민속박물관은 1978년 10월에 설립한 민속박물관으로서 한국인의 전통문화 생활상을 한눈에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입니다. 제1 전시실에서는 한국인의 의식주 일생을의 등을 볼 수 있으며 제2 전시실에서는 농업, 업, 수렵 등 생업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3 전시실에서는 공예, 종교, 학술 등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외 전시장에는 100년이 넘은 노화집을 볼 수 있으며 그 외 문무인석, 기각, 연자방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냐 민속 박물관에서는 수작 유물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오냐 민속 박물관에서는 연간 2회 이상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민속 유물을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